요약집을 다시 한번 더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번부터 함께 봐나가십니다. 4번에 5번 그냥 제키십니다. 5번은 5번이 정답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잠깐 살펴보십니다.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나는 주거지역을 전일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입니다. 동네 조용하거든요. 그러한 동네를 법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밤 늦은 시간까지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이거든요. 살기 조용하다, 편리하다. 예, 그래서 법을 만드신 분도 그런 아파트단지 있는 곳은 살기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곳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준주거, 그래서 우리 편리란 말 보게 되면 무엇? 일반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무엇? 전용 주거지역. 이걸 적어서 외운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적혀져 있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봐서 그럴 뿐이거든요. 그냥 아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호란 말 쓰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 편리란 말 쓰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런 구분이라고 파악해 주십니다.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은 광의 단독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양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택 중심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공동택 중심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한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는데 저층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1종, 중층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2종,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 적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되는지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법은 적어봤자 다시 안 보거든요. 용어가 낯설고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서 지금 이해되는지 만약 나중에 시간 되신다고 하면 이 동영상 한번 들어보면서 수업 시간 중에 놓쳤던 게 있는지 수업 시간 중에 이해됐던 거 다시 봤을 때 또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공법에서는 이해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따로 뭐 적으시는 것보다는 보고 이해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 어떤 거 내가 2교시에 뭘 적었어야 되는데 못 적었다 그러면 그걸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 10분, 15분 동영상 그 시간대 돌려가지고 내가 적어야 되는 것을 한번 보고 나중에 따로 적으시는 게 더 나으십니다. 수업 시간에는 많이 듣고 당장 이 자리에서 이해하시는 게 점수 달라질 수 있는 실력 쌓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모든 법은 한번 이해해 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만약 강제로 외우라고 하면 그 외우는 거는 일주일 지나면 다 기억 안 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두 문자도 괜찮고 하지만 본질을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주택이 광의 단독택과 공동택을 구분되기 때문에 1종,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층수 차이에 따라 구분해서 1, 2, 3종으로 구분하는데 저층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1종, 중층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2종, 중고층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1번에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게 될 겁니다. 추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가로 해놓습니다. 필요한 것은 중공업 지역이다. 현재 공업 지역은 전일준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은 공해성 공장 또는 종합공업을 배치하는 곳이 전용 공업 지역이고 준공업 지역의 경우는 경공업을 배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일반 주거 지역은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으로서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하는 곳이 일반 공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용 공업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에 공장 만들게 되면 그 규모는 크다 작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경공업. 그래서 이 준공업 지역의 경우는 경공업 위주이지만 그 밖에 주거, 업무, 생활 관련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준공업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역 주변 가시게 되면 공장보다는 사무실이나 또는 아울렛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곳은 준공업 지역의 사용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곳으로서 성문산업단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산업단지 그러한 곳이 있다면 예 아니면 예입니다. 그중에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일반 공업 지역이고 종합공업 배치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포항제철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게는 전용 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은 공장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규모 작다 크다 큰 것 준공업 지역에는 규모 크다 작다 작은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준공업과 경공업 구분하시는데 준공업은 전용 공업 지역 경공업은 준공업 지역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일반 공업 지역 그렇게 각각 구분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일반 공업 지역에 대한 설명이지 준공업 지역 설명 아니죠. 그리고 3번 그냥 지키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역에 대해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검토율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역으로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무엇이었습니까? 검토율과 용적률과 건축 제한. 그래서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 녹지 지역의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5번은 정답은 정답이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얘 나오면 그냥 지엽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잘 찍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한 장짜리 들고 오셨죠? 3번 내용이라고 하는 곳 있고 양가로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찾으셨죠? 그리고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1. 대상 찾았습니다. 여기 대상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법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는 도시역과 관농자로 구분하고 도시역은 주상공록으로 관리지역은 계생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시도의사는 주상공록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여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주상공록을 추가 세분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 아니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로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관농자는 조례로 세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어디만? 주상공록. 그리고 2번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각각 살피시는데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찾으셨죠. 여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하면 1종이고 있으면 좋고 없어 상관없으면 걔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집이거든요. 나는 매일 술을 마셔야 된다. 저 주변에 일주일에 3일 마시는 사람이 있어도 일주일 내내 마시면 그때는 중독 같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집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독서실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제발 필요 없다고.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시면 되지. 독서실 꼭 찾아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제발 필요 없다고. 동물병원. 애완견 아무리 가족 같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점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걔는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보자 한다고 하면 입에서 뭐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서점이나 또는 구멍가게 등을 우리는 소매점이라 하고 그러한 소매점은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시설로서 젤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근린 생활시설 종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얘를 다 정리할 수 없지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 지역과 전용 주거 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데 조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조례 규정 배제하고 조례 규정 배제하고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하면 조례 빼버리면 법령만 따지는 것이거든요.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준주거지역일 때 상업지역일 때 건축 가능한 것이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은 법령상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락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으시죠? 어디만 건축한다? 상업지역에만. 저 따로 질문 안 드려도 되겠는데 위락설은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숙박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호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기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일 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일 때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 숙박시설은 제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확신하는 거 아니고 얘는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건축지안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여섯 가지를 공부해 달라 부탁드리거든요. 방금 보셨던 아파트. 아파트는 지금 시험에 최근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중에 한번 보시긴 보시는데 아파트는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린 생활시설에 관한 정리 해주셔야 되고 유락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곳은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방독면 쓰고 체육시간에 운동장 달리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어디에 건축하지 못한다? 요약집엔 다 나올 겁니다. 요약집은 다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참 참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요약집 나온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라고 하면 만만한데 그거 보면서 바로 하면 되는데 아직 요약집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묘지 관련 시설은 낙골당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낙골당을 지금은 봉안당이라 표현하고 화장터를 말하는데 걔는 주상공에는 못 만듭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디에만? 녹관농자에만 묘지 관련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6가지를 나중에 요약서 나오면 그것만 챙기십니다. 얘는 요약서 나오면 그때 하자.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근린 생활시설 중에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어디? 전용 주거지역, 법령상 일반 주거지역, 조례에서는 허용된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건축하다 보면 건물의 크기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녹관 농사의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녹관 농사의 건폐율은 20%가 원칙이고 용적률은 80%가 원칙인데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계획관리지역만 4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10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용적률 100%입니다. 이제 우리 한 장짜리 봐주십니다.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죠.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시죠. 하여튼 지금 3번의 내용에 해서 양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것 있고 박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표. 제1장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1.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2번에 2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로마서 3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있고 옆에 칸에 3. 내용 찾으셨죠? 그 내용에 건폐라고 있고 용적이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에 나옵니다. 그 중에 건폐율은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죠.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해서 중1 6은이죠. 그래서 9887.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보게 되면 주거지역은 567입니다. 상업지역은 9887. 중심상업지역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그래서 나중에 건폐율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게 되면 그 친구 전화번호 우리 예전에는 30개, 100개씩 다 외우셨죠. 요즘 휴대폰에 저장하다 보니까 외우지 않고 있는데 567-9887은 누구입니까? 건폐율 전화번호. 건폐율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1, 3, 5인데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거든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50씩 높아집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 그래서 1, 3.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 그래서 1, 3, 5가 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1, 6은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은 규모 큰 건물 건축하게 다 보니 1000 당연히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러면 상업지역은 중1, 6은이 각각 낮아지는 것이죠. 얼마씩 떨어진다? 20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5, 3, 1, 9 그게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볼 때 용적률과 관련된 전화번호가 있다고 하면 얘는 1, 3, 5에 5, 3, 1, 9. 그래서 우리 나중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책상 위에다가 또는 수험표 위에다가 5, 6, 7에 9, 8, 8, 7 적어놓으면 걔는 뭐다? 건폐율. 1, 3, 5에 5, 3, 1, 9 적어놓으면 걔는 용적률. 그 중에 우리 잠깐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 원칙인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60%이다, 50%이다. 50.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두 개가 예외입니다. 녹관농자는 기본 건폐율이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이고 567의 9887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폐율인데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원칙이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얼마이다? 50%이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녹관농자는 기본 80인데 세 곳만 100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구분하는데 주거지역은 1, 3, 5입니다. 제일 종 전원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사이에 얼마씩 올라갑니까? 50씩 용적률 높아진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상업지역은 중1, 6은인데 200씩 낮아집니다. 1500, 1300, 1100, 900%로 용적률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땅을 가진 분은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최대 건폐율은 50%이고 최대 용적률은 300%인데 그 범위 내 건물 건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땅이 100평이 있다고 하면 건폐율 50 적용해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은 50평만. 내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용적률 300 적용되기 때문에 땅의 3배, 연면적은 300이겠죠. 300평이 되겠죠. 주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건폐율은 567에 9887, 용적률은 135에 5319,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이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207페이지에 5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상 위에는 567에 9887 적혀져 있고 용적률 135에 5319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전원주거지역은 전일준, 천은 50.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은 60.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70%로 동일합니다. 공업지역은 무조건 7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녹관농자는 20이 원칙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하라고 하면 준공업지역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순서로 열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용적률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뜬집으시면서 같은 것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하면 그거 찾는 것도 방법이고 큰 게 아니라 낮은 곳부터 높은 곳으로 짝지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꼭 풀어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혼자서라도 꼭 풀어보시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6번 함께 보십니다.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준주거지역.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567. 준주거지역은 70이죠. 일반상업지역 9887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887. 70이죠.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최다 7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67. 얘는 60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50%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거 찾으라고 하면 일반상업지역. 이제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7번 건폐율 또 나오고 8번 나오는데 8번은 지킬 것. 얘는 20년에 한번 나오는데 29회 때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뒤에 계속 공부하실 때는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끼입니다. 예, 9번 함께 보십니다. 9번 찾으셨죠?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로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주거지역 살셨는데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용적률은 135에 5319. 하여튼 전화번호를 해보니까 해결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입니다. 준공업지역은 3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인데 공업지역 전일주는 50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3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400. 일반공업지역은 350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얼마? 350.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35라는 말 기억나시면 얘는 300이죠. 그래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나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낮은 게 3종 일반주거지역 300이죠. 일반공업지역 350이죠. 중공업지역 4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이고 나는 더 헷갈린다. 그래도 해야 된다. 왜? 찾아서 오니까. 그래서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기본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용적률은 135에 5319. 그래서 13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이에 50씩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상업지역은 중1유근이었습니다. 200씩 떨어진다라는 것, 감소된다라는 것 파악해놔야만 용적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전 잘 했습니다. 아, 저 지금까지 여기까지 기출문제집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여기까지 해놓으면 건필 용적률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 맞추시더라고요. 우리도 다 맞추자. 늦게 오셨을 때는 오늘 동영상 들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오거든요. 정 안 되면 수험표 위에 적든지 책상에 적어놓고 시험 보자. 그렇게라도 하시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됐나 봅니다. 10번입니다.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전용주거지역.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1, 3, 5. 제일 좋은 전용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그래서 1, 3이 되는 겁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2번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이죠.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1, 3, 5, 500 나오시죠.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3, 4, 300. 전용공업지역은 3, 중공업지역은 4. 그 사이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 그래서 가장 큰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답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이죠.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푸는 거지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게 아직 아니다 보니까 힘드신데 이게 작년 시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나온다? 지금 행위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건폐율 시험에 냈고 30회 때는 용적률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는 건축제한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제한 시험 나오게 되면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설 건축하지 못하는 곳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다더라.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6개 건축제한을 꼭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출제 경향에 따라 올해 나올 게 건축제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파트는 항상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올해 새로 신설된 주상공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세분된 주상공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분된 주상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해야 됩니다. 전산택 그것까지 해주시는 게 올해 나올 시험입니다. 1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 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 음식점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죠. 예, 술집이거든요. 꼭 필요하다,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꼭 필요하면 1종 근린 생활 시설이고, 있으면 좋다면 걔는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을 때 찾아다녀야 되는 곳,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은 공중화장실. 화장실에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사무소를 지금은 뭘 한다? 지역 자치센터. 이 세 곳 돌아다니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습니다. 걔는 휴게 음식점이고 여기 휴게 음식점은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300 이상일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빵도 먹어야 되거든요. 제과점의 크기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밥 먹었으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해야 되는데 구기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공. 그 탁구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500 말 때만 1종. 대신 골프공 또는 테니스공, 볼링공 있지 않습니까? 걔는 500 미만이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했으면 샤워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동네 목욕장 방문하고 이 목욕장에는 이용원과 미용원 함께 있거든요. 얘들은 다 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다고 하면 건강검진 받기 위해 동네 병원, 의원이나 또는 보건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집에 돌아가실 때 제철 과일과 그리고 오늘도 책을 보셔야 되죠. 서점 방문하시는데 그 서점 뭐라 한다? 소매점이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돌아다녔다면 걔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얘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오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독서실, 동물병원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 걔들은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은 제가 지갑 분실했을 때 드렸던 이야기들 얘를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용도 분류했던 거 있거든요. 나는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건축법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접목되어서 신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반 음식점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1종이다. 2종이다.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 찾도록 되어 있는데 1.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법령이나 조례나 모두 못합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 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말은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하죠. 일반 주거 지역은 법령상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패턴의 문제가 오래 나올 겁니다. 오래 나올 게 이런 패턴입니다. 예, 12번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12번 제기십니다. 대신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리얼번 잠깐 살펴보시면 자연치락지구 사셨죠. 여기 자연치락지구는 4층짜리 건물만 건축합니다. 5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구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 지구 지정할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은 술 먹으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계특보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서울에 고등학교 이름에 경복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그 동문이 잘 나간다 해서 빵빵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이 아홉 개의 용도지구 중에 다섯 개를 세분하게 되는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주산관으로. 그래서 우리 중국집 이름 중에 산회관이 있는데 얘는 주산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촌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둘을 동시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이 세 개 기능 배제하고 우리 학원 만들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 대치동 학원가를 호남 광주에 만들어 놨다 보니 그 광주 아파트 가격이 대치동 가격처럼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주 쪽은 30평대 아파트가 3억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 호가는 학원가 밀집 지역에 광주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지방 개발하고 싶으시면 대치동의 선생님들 한 5명 정도 초빙한 학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한 3배에서 5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학원 개발 사업하게 되면 얘는 주상관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럴 때는 특정 개발 진흥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개발 진흥 지구이고, 주상관 배제하고 개발하면 특정 개발 진흥 지구입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여중생입니까? 역중생입니까? 여중생 찾으면 갖고 요즘 잡혀갈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역중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술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특자시, 세종시라고 하는 특별자치시 들어본 적 있으시니 독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경관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는 자시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방제지구. 그래서 시행령으로 총 5개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각하실 것은 이러한 용도지구는 관할구역에, 도시군 관할구역의 모든 장소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건축물이나 시설이나 뭔가 존재할 장소에만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지적으로 지정한 제도이다.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남대문이 있다고 하면 그 남대문은 문화재에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 문화재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그리고 서울에는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는 고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비행장 없거든요. 비행장 없으면 고도지구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비행장 있는 곳이라면 고도지구 지정하고 없으면 지정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구는 지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 군, 관할구역 전부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게 아니다. 그걸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례로 9개 용도지구에 10번째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이나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법이 좀 바뀌게 되면 경찰도 수사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간혹 특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는 특경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특경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일을 수사하게 될 텐데 특경 특수입니다.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하거나 특경 특중에 대해서는 세분, 추가 세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대도시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이들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나중에 요약지 보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얘는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규제를 가해야 되거든요. 그 규제로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우리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세 가지 있는데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기 용도지구에서는
건축 제한만 따로 제한하게 됩니다. 건축 제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인데 4개의 경우에는 조례 외 다른 방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안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지락지구의 경우에는 고도법령 집단지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여기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이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떠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이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수립하는 곳과 계획 수립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가도록 되어 있고 계획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계획 수립 중인 때는 조례로 건축 제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이 용도 지구의 학습 목표인데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얘입니다. 대상 정리하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입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29회 때는 얘를 시험에 냈습니다. 건축 제한을. 그리고 28회 때는 절차 시험에 냈습니다. 그리고 30회 때는 용도 지구와 관련된 개념을 시험에 물어왔습니다. 올해는 대상 물을 차례이기 때문에 대상만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그 대상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계득보 경북고 팡방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용도 지역 지정 대상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네 개. 특경, 특중이라는 말을 구분하시면서 저 특경, 특중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해 나가시는 게 올해 해 주실 일입니다. 근데 정 안 되면 이것만이라도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정 안 된다고 하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정 안 된다고 하면 절차에 관한 사항 주상 공록은 조례로 올해부터 세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올해는 뭐 공부한다? 건폐율 공부할 겁니까? 용적률 공부할 것입니까? 건축장 공부하실 겁니까? 건축 제한 예,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하여튼 지금 뭐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좀 드린 것 같고 믿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기출문제집 210페이지에 12번과 관련된 리얼번 이야기인데 자연지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 건축할 수 있다. 5층 이하 해놓으시는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락지구는 시골 마을을 취락이라고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조성된 시골 마을이 있다면 걔는 집단 취락 지구이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시골 마을을 자연 취락 지구라 합니다. 이 녹관 농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왜? 녹관 농자는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녹관 농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자연 지락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5층 이하가 아니라 4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된다. 안 되더라도 앞으로 자연 지락 지구 얘는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하고 녹관 농자에는 기본적으로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 놓습니다. 예, 그리고 13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집단 지락 지구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또 이거 나올 상황이라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뭐 나온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 이종 근린 생활시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찾도록 돼 있는데 뭐 4번에 준주거 지역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일종 전용 주거 지역과 제일종 일반 주거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모든 녹지 지역, 모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지역. 나는 이걸 잘 외울 수 있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 왜 못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표현하는데 이 아파트는 규모 크거든요. 규모 큽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중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락 농산물 시장이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역인데 이 유통상업지역에는 밤 늦은 시간에도 화물 트럭이 드나들어 소음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서 공기가 참 나쁩니다. 우리 잠잘 때 방독면 쓰고 잠잘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독면 쓰고 오셨는데 하루 종일 쓰면 귀 아프시죠?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전용 공업지역에 방독면 쓰고 하루 종일 생활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아예 주택 자체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규모 큰 공장 만드는 곳이거든요. 규모 큰 주거 형태는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주택 중에 가장 살기 편한 곳으로서 개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적 특성을 고려하시는데 제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아파트는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 가능하지만 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1종, 중층은 2종, 중고층은 3종입니다.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저층 주택은 보통 4층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사용하는 5계층 이상의 아파트는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된 특성을 고려해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 조금 이해되시면 안 되는 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29회 때 기출문제에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노파심의 이야기 드리지만 숙박시설도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단독택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단독택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 이런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고 근린 생활시설 1종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하지만 2종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일반 주거지역은 법령상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는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항상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어디만? 상업지역만. 그리고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은 녹관농장에만 가능하고 주상공에는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여섯 개 제가 부탁드리는 건축제한과 관련되어 정리하실 내용입니다. 이것만 해놓으시면 웬만하면 진짜 어렵지 않으면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약서 보시게 되면 숙박시설을 추가해 놨을 겁니다. 그 숙박시설까지 잡아 나가시게 되면 올해 시험에 나올 건축제한을 웬만큼은 해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늘상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게 건표율 용적률의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표율은 567에 9887, 용적률은 135에 5319. 그걸 책상에 써놓고 문제 풀어나가시게 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예, 14번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15번입니다. 용도지구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그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호지구 찾으셨죠? 역중생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고 중요성을 보호주고 생태계 보호주고 방제주고 사셨죠. 방제지구는 자시야 됩니다.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 방제지구는 있는데 특정 개발 방제지구는 없다. 경관지구는 특자시죠.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 경관지구란 말 없습니다. 특화 경관지구 있어도.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집이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그러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16번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16번에 대해서는 제끼자. 그리고 17번 작년 기출문제인데 하지 말자. 얘는 한 20년에 한번 나오는 패턴으로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8번은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인데 잠깐 확인해 놓으십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은 건별 용적률은 용도 지역의 건별 용적률을 그대로 따오고 건축 제한만 대부분 조례로 고도지구에서는 어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치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 집단치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는 취락이거든요. 그래서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계획 수립하면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전, 계획 수립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가 계획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에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용도지구는 토지에 대한 1차 규제이다, 2차 규제이다. 2차 규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도시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용도지역은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 규제이고 이 도시지역, 도시나 군에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문화재에 있는 곳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정부총합청사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공항이 있다고 하면 공항 있는 주변만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 규제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규제로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용도구역인 개시 수도가 따로 지정되게 됩니다. 걔는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은 토지 규제에 대한 1차 규제이고 용도지구는 2차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에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면 이미 용도지역과 관련된 건축제한 건별 용적률 제한이 있거든요. 그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나는 저런 것 아직 본 적 없다. 나중에 요약지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그러면 잠깐 18번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이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19, 20은 그냥 건너뛸 거거든요. 이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용도지역 추천없습니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맞다들이다. 이게 맞습니다. 만약 개발진흥지구에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제한 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면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높이 초과하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열의 아홉은 없다는 말로 하면 틀리지만 열의 하나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근데 이거 고도지구는 높이는 무엇으로 제한한다?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저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도지구에 나오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는 어디로 제한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튼 조만간 요약서 나오면 그것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나올 거 이야기 드리면 그것만 열심히 해놓으시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할 거는 우리는 1차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1차 될 때까지는 2차 중개사법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공법과 공시세법 두 개, 아, 세 개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올림픽 정신을 일단 하다가 1차가 평균 50, 60 나오면 그때 열심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한번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것은 몇 달 뒤에 또 따로 공부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차를 좀 많이 해나오시고 중개사법은 계속하고 있으시죠. 중개사법만큼 우리 점수를 90 만들어주는 과목 없습니다. 걔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2번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 건축할 수 있다. 그냥 얘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만약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 만들어진 장소이거든요. 이곳에 장시장 만들면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장례시설 아예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그냥 제끼시고 5번입니다. 자연치락지구 안에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 건축할 수 있다. 잘 모르지만 자연치락지구에는 몇 층 이하만? 4층 이하만. 얘는 맞는 것으로. 자연치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되는 취락을 말하죠. 녹관농자에는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그 개념 하나면 충분하십니다. 4번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가끔 홍수 발생하게 되면 1층에 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1층을 필로틱 구조로 해서 사람 살 수 없는 구조로 하게 되면 얘는 재난에 충분히 대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 1층은 층수나 연면적 등에 모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게 됩니다. 추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19번 그냥 지키시고 20번 절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